헤어위크 일정 발표됐어. 우리 둘 직원들 앞에서 경쟁해야 될 거야. 알고 있어. 그래. 끊을게. 만나자. 퇴근하고 갈게. 아니. 뭐야? 안 좋은 일 있어요? 나한테 고객이 기다리고 있단 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다. 어떻게 하셨어요? 척하면 척이지. 긴장해라. 첫날이다. 칠칠치 못하게 이런 것 좀 묻히고 다니지 마. 거슬려. 딱 질색이야. 네. 근데요, 선생님. 왜? 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? 전혀. 생각도 안 했어. 헤어위크는 무조건 김민희 선생님이 나가야 돼. 당연하지. 정원수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. 그럼 그래야지. 솔직히 서열 2위에서 3위로 밀려나실까봐 그런 거죠. 괜찮습니다. 저 다 이해해요. 헤어 괜찮아요?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? 소음이 아기 때를 보였다 미? 그것도 미? 다 세우러 너? 다 세우러 해? 다 세우러 해? 뭐, 딱 맞췄다 뭐 그런 뜻 아니었나? 야, 네가 제3 외국어를 알아? 어? 스페인을 아니? 응? 투어를 알아? 이쪽으로 앉으십시오. 여긴 안 돼. 우리 고객 자리야. 5분이면 끝나요. 5분 안에 올 거예요, 우리 고객님. 기다려야 돼요? 아, 네. 아, 저쪽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내가 먼저 잡았다. 저기 있는 거 써. 네가 가져다 왔어. 어? 야! 남의 제품 막 가져다 쓰시면 곤란하지. 선, 벤, 님. 내일 채워준다잖아. 선배네 거 쓰라잖아. 우리 제품 다 떨어졌다고. 제때 주문하셨어야지. 안 넣냐? 여기가 머리 찍어내는 공장입니까? 20분 간격으로 예약받는 경우가 어딨어요? 다른 선생님들도 바쁠 땐 다들 이렇게 일해요. 난 그렇게 일 안 합니다. 우린 이렇게 일합니다. 스텝 한 명 더 생긴 마당에 이 스케줄도 소화 못해요? 놓고 얘기하라고. 뭐라고. 김유리 잡아와. 응? 아! 아! 야! 네네, 여차여서 내가 선비여서 맞아주는 거거든, 내가. 좀 걸고 덤벼봐, 이 새끼야! 아, 진짜, 진짜! 아, 뭐 여자가 이래! 여자가 아니라 네 선배야, 이 싸가지야! 야! 남자가 여자 패는 것도 아니고, 재밌잖아. 맞아, 맞아. 응? 그니까, 진짜! 어, 선배님! 아유, 진짜, 씨. 내가 진짜 살다 내가 아유 아씨
니들이랑 엮이기 싫은 마당에 왕따 시켜주는 건 고마운데 기겁하게 왜 사람을 괴롭혀? 사사건건 방해에 시비나 걸고 유치하게. 매장 분위기 다 흐려놓은 건 니네 선생이거든? 우리 왕따 여선배님? 어, 왜요? 왜? 질투하나 보지. 열등감이거나 자격지심이거나. 뭐? 지금 뭐라 그랬어? 기집애가 보자보자 하니까. 우리 엄마 아빠가 너같이 별것도 아닌 놈한테 기집애 소리 듣고 다니라고 여자로 나온 줄 알아? 다부터! 야!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을 한 김순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를 위한 38선인가? 분단의 아픔은 평생의 상처다. 평 가르기는 세상의 원흉입니다. 아, 싸워서 잘 되는 나라 봤습니까? 월드 피스! 월드 피스 좋아하시...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! 그 정은수 쌤이 언니를 마음대로 취업시켜서 전쟁이 발발된 거야. 그 진짜로 월드 피스 원하면 언니가 조용히 희생해 주시던가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들 논다. 잘들 놀아. 김유리, 이영원, 따라와. 마무리는 짓고 가셔야죠. 저도 그러고 싶은데 20분당 한 명씩 고객이 밀려와서요. 빨리 안 와! 김유리, 제품 정리, 비품 정리 다 해놔. 넌 계단 전층 물청소. 아, 선생님, 저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팀이 왕따 됐던 게 사실이에요? 그럼 저 정식 스텝 아닙니까? 회사에서 저 받아준 거 아니에요? 신경 끄고 네 일이나 해. 무식한 것들. 뭐? 월드피스? 아줌마 집에 갑시다. 어? 어? 어우, 너 언제 왔냐? 아이고. 여자 혼자 누가 잡아가면 어쩌려고. 아이고, 내가 4시간이나 잤네. 뭔 쪽장을 4시간이나 자? 손님이 없어서 그래. 손님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짐 빠지는 일인 줄 알아? 영원히 다시 나오라 그럴까? 아, 내가 할게. 내가 내일 당장 미용학원 끊을까? 네. 왜 아직 문 열어놨어요? 손님이 없어가지고. 아, 손님 방금 나갔어. 아, 바쁘셨어요? 힘드셨겠다. 아, 내가 힘든 일이나 있으면은. 우리 엄마 체력 모르냐? 밥 먹으러 갈게. 저런 저... 저... 서울시는 오는 20일 조르카예프 파리시장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시와 파리시 사이에 대대적인 문화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관계 인사와 나 그냥 다시 아줌마 도울까? 왜? 오늘 힘들었어? 그냥 앞으로의 길이 좀 험난할 것 같아서. 무슨 일인데 그래? 말해봐. 아니라니까. 응. 우리 서울시와 쭈꾸미 아저씨다. 프랑스 파리시 문화 교류 결연이 성사된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쭈꾸미 아저씨 말 진짜 불안하게 하죠. 어떻게 시장 됐나 몰라.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울러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괜찮아 저 아저씨. 나 저 아저씨 뽑았는데?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 아트센터를 위시해 서울시 시립미술관. 정은수 선생님 때문에